나 다 봤는데. 뭘요? 다 봤는데, 다. 뭘 봤을까? 나를 속일 수는 없어, 이래서. 뭘 들켰지, 또? 들켰어. 403호. 아, 거기 또 왜요? 그 방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던데? 어? 야, 이거를 내가 우연치 않게 봐버렸네? 누구지? 어, 누구긴 누구예요? 환자지! 환자라고? 아니, 그 방에는 무슨 의료 장비 같은 거 넣어놓는 창고라면서. 응! 아니, 왜 거짓말을 해요, 나한테? 어차피 들킬 거? 그리고 강 반장은 뭐 식인기네 어쩌네 계속 말 돌리고. 거짓말 아닌데? 이제부터 VIP 병실로 거기 저기. 근데 저 다른 환자분들 눈치도 보이고 저 위화감 죄송할까 봐. 아,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윤규래 씨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있어야 되지? 어? 야, 지금 누가 봐도 당황했는데? 어? 누가 봐도 당황했어? 아닌데 아닌데? 말을 많이 더듬었어. 아닌데. 잠깐만. 자, 일단 그러면 VIP 병실이라고 치자고. 근데 이상하잖아. 거기에 왜 황영감님이 드나드는 거야? 황영감님 지인이니까. 됐어요 이제? 그만 좀 물어봐. 바빠 죽겠는데. 아니 잠깐만. 바쁘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지인이라도 그렇지 황영감님이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거기를 어? 비밀번호 키까지 딱 잠가가지고. 야, 관심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이제 곧 갈 사람이. 어? 그만 좀 정대요. 어? 어, 이렇게 말을 돌리시겠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차피 강 반장님이 나한테 다 말해주기로 했지. 뭐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나 어쨌다나. 그럼 강 반장님한테 들으면 되겠네. 왜 나한테 그래. 이따가 그 CPR 교육받기로 한 건데 잊지 마요. CPR. 야, 딱 걸렸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도전적이었으며 기분 좋게 관능적인 협박이 어려 있었다. 그는 청바지 단추를 풀고 천천히 벗었다. 그는 웅얼거리더니 내 허벅지 앞쪽에 키스를 했다. 그 키스는 점점 위로 올라오더니 내 팬티의 얇은 아이고 19세. 아니 이거 음란소설 같은 거 아닌가? 아니 뭐 이런 걸 나한테 읽어달라고 그런 거. 음란이라니 예술이지. 그러게요. 우리 사봉청년 뭘 정말 모르네.